자, ENJ국을 A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이 사람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에 4제곱이 A다. 잘 기억해두고, 정리 좀 하자. 4는 2의 제곱이고, 그 위에 3제곱이란 글자가 있어. 4는 2의 제곱이고, 7이 있어요. 그럼 2의 2, 3은 6. 나누기 2의 2, 7에 14인 거죠. 이제 2의 6제곱 나누기 2의 14를 상징한다 그랬고, 6, 14다 약분이 되면, 여기에 8이 남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 6에서 14를 빼서 2에 마이너스 8이에요 라고 말해도 된다 그랬어. 이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이야. 근데 우린 이걸 더 많이 쓰니까 마이너스를 되도록이면 시험 때 쓰지 말아요. 요거를 더 많이 쓰도록 하십시오. 아무튼 2에 8이 보이고 2에 4이 4라고 하고 아 2에 4제곱이 A라고 하고 어떡하지? 2의 4제곱이 a라고 하면요. 2의 8제곱은 여기다가 제곱을 한 거죠. 이렇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전전 유형에서도 좀 다뤘어요. 그래서 2의 8제곱은 a의 제곱이구나. 아, 그렇다면 여기를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a의 제곱 분의 1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쌤이 뭐 했느냐? 이 사람, 주황색 사람을 A를 사용하여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냈다고. 이게 답이라고요, 지금. 이게 답이라고요. 잘 나타낸 거 A의 제곱분의 1로 나타낸 겁니다. 물론 A의 마이너스 2도 틀리진 않지만 중학교 땐이 파란색 네모 칸을 쓰는 게 좋아요. 이건 쓰지 마세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더. 자, 2의 3제곱과 3의 제곱인데 18의 3제곱을 AB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먼저 눈독을 들이고 자,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2 9 18이란 말이야. 소인수 분해해주고 2의 3제곱 3의 6제곱을 말하는 거구나. 자, 2의 3제곱은 A가 되겠고요. 3의 6제곱은 제곱이 있는데 6제곱은 어떻게 하지? 고민해봐. 6제곱은 어떻게 하지? 네, 여기를 3제곱 하면 되지 뭐. 3에 6, b에 3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b의 3제곱입니다. 그렇게 알아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예요. 그래서 a와 b를 사용해서 나타낸 게 바로 ab의 3제곱 어딨니? 3번에 있네요. 360x제곱을 ABC로 2, 3, 5인데요. 네, 360이라. 소인수 분해를 일단 해야 되겠어요. 뭘할수 있겠니? 지금은 뭐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소인수 분해를 차분히 해봅시다. 2의 제곱, 3의 제곱, 2, 5, 2의 3제곱, 3의 제곱, 5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 X가 있으니까. 원래 이제 여기 그 X제곱 이렇게 감싸고 있었단 말이야. x제곱이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에 3x, 3에 2x, 5에 x를 내가 abc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내야 했었던 거야. 2에 x는 있는데 2에 3x는 뭐지? 양쪽에 3제곱을 한 a의 3제곱인 거야. 3x는 있는데 3에 2x는 뭐지? 이걸 제곱 서로 해준 거야. b의 제곱인 거야. 5의 x는 그냥 5의 x인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자, 누군가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이런 문제들은 지금 보여준 것처럼 풀면 돼요. 이번에는 8의 x를 a를 사용해라 문제가 되겠습니다. a는 2에 x 빼기 2가 있고 8의 x를 어떻게 좀 해보아라. 야, 도대체 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 텐데 여기 마이너스 2에 2라는 글자 보이지? 자, 저렇게 백이 보이고 그 뒤에 글자 오는 거 보이잖아. 그러면 그 뒤에 그 숫자만큼 양변에다가 곱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2에 하고 제곱을 요 글자만큼 딱 해줍니다. 양쪽에 2의 제곱을 곱하기를 해주는 거야. 요거 빨간 거 보고 결정한 거야. 2는 여기 밑을 보고 결정한 거고요. 여기 위에 2는 빨간 걸 보고 결정한 겁니다. 그걸 해주면 뭐가 좋으냐? 2의 x가 되잖아. 이게 상수항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한 거야. 이게 4a가 되는 거고요. 네, 요걸 꼭 해준 다음에 8x 눈치를 보면서 2의 x랑 8의 x를 어떡하지? 고민을 해주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해? 아, 세제곱을 하면 얘가 8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글자 두 개는 어차피 곱해질 사람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의 x라고 볼수 있게 됩니다. 4를 3번 곱하면 64고요. a의 세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8의 x가 64의 a의 세제곱이 되는 이유입니다. 한번더 할게요. 이50 있는데 53, 48, KA다 그랬죠? 50인데 53은 뭐고 또 48은 뭘까? 2에 50이 있는데 53은 어디서 왔고 48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봐. 2에 세제곱을 곱하기를 했으니까 53이 됐겠지. 48은요? 당연히 나누기 2에 제곱을 했으니까 48이 됐겠지. 이렇게 상상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발휘해야 될 능력이에요. 그럼 2의 53은 8a이고요. 2의 48은 4분의 a입니다. 그 둘을 서로 빼라는 거야, 지금. 빼라는 거야. 여기 빼기가 있잖아. 그거 진짜 그냥 빼는 거야. 8a-4분의 a. 자, 4, 8에 32로 통분하고, 이건 4분의 1a이니까, 4분의 31a였다. 이렇게 말해요. a 앞에 있는 게 4분의 31이죠. 그걸로 우리가 무난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72의 x도 이 둘을 가지고 나타내어라 그랬는데요. 한번 도전해보죠. 네. 72는 8, 9, 72. 2의 세제곱, 3의, 어유, 3의 제곱에 x제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2의 x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2의 3제곱의 x, 원래 3의 제곱의 x인데 아까 전 문제에서 말했지만 이 둘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2의 x에 3, 3의 x에 1로 바꿔도 돼. 어차피 곱할 거거든. 곱셈은 2 곱하기 4나 4 곱하기 2나 똑같으니까 좀 바꿀 수 있어, 자리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2x가 a라고 했죠? 네. 3x는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머리를 좀 굴려봐. 3의 x 더하기 1이 b인데 이건 3의 x와 3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3의 x는 3분의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3의 x를 3분의 b라고 할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여기가 a이고 여기가 3분의 b군요. 그렇죠. 그래서 a의 세제곱, b의 제곱을 3분의 1을 한 거죠. A의 세제곱, B의 제곱을 3분의 1을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